본인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죠? You know that. You're different from ordinary people, right? 본인 is an informal term, referring to whoever is directly involved. So, it is whoever you're talking about, or even yourself. So in this case, it's the interviewee.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죠? 본인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죠? "네, 전 남들과 다르게 너무 잘생긴 것 아닐까요?" Different from others, isn't it that I'm too handsome? 전 남들과 다르게 너무 잘생긴 것 아닐까요? 네, 전 남들과 다르게 너무 잘생긴 것 아닐까요? It's not that. I mean, you are flat. 그게 아니라 평면이잖아요. 잖아 is attached to an end. To express that you think it's obvious. 그게 아니라 평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면이잖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How can you say harsh words like that to me?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아. 우리 차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What did you do to our 차원? 우리 차원이한테 무슨 짓을 짓 means bad acting. 한 거예요. 우리 차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Being shocked, he got crumbled. 충격받아서 충격받다. 구겨졌어. 구겨지다. 충격받아서 구겨졌어. 충격받아서 구겨졌어. 다리미 좀 가져와. Bring an iron, please. 다리미 좀 가져와. 다리미 좀 가져와! 차원아, 괜찮아? 차원, are you okay? 차원아, 괜찮아? 차원아, 괜찮아? 아, 고마워, 얘들아. Yes. Thanks, guys. 아, 고마워, 얘들아. 아, 고마워, 얘들아. 본인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죠?
네, 전 남들과 다르게 너무 잘생긴 것 아닐까요? 아, 그게 아니라 평면이잖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아... 우리 차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주격받아서 구겨졌어! 다리미 좀 가져와! 차관아, 괜찮아? 고마워, 얘들아.